인터뷰, 마경의 김현숙, 조덕재는 좋은 동료, 동료로서 안타깝다. 2018년 2월 1일, 신사가로 숙일 카페. TVN 막돼먹은 영애씨 배우 김현숙 인터뷰. 뉴스 1 강고은 에디터. 서울뉴스 1 윤효정 기자은 배우 김현숙이 마경의 16에 깜짝 등장한 조덕재에 대해 좋은 동료여서 성추행 혐의 사건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 16을 마무리한 배우 김현숙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카페에서 드라마 종영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김현숙은 시즌 16에서 이승준과 결혼을 하는 결말에 대해 배우로서는 좋았다. 이승준 씨와 연기 호흡이 제일 만족스럽다. 배우로서는 좋은데 영애는 너무 우여곡절이 많아서 결국 이승준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승준 씨는 나는 어떻겠나. 영애는 다른 사람 만나보기라도 했지. 나는 처음부터 영애지 않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승준이 극중 철이 없는 캐릭터로 나오는 것에 대해 그런 철딱선이 없는 부분이 있어야 사는데도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이번에는 영애 앞에서 이젠 도망가지 않는다고 한 모습이 오히려 다른 시즌에 비해서는 철이 더 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종회에는 조덕재가 깜짝 등장했다.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 이번 시즌에는 합류하지 못했지만 최종회에 등장해 많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2018년 2월 1일 신사가로 숙일 카페. TVN 막돼먹은 영애씨 배우 김현숙 인터뷰. 뉴스 1 강고은 에디터. 이에 대해 김현숙은 조덕재씨가 나오는 것은 배우들도 몰랐다. 성추행 사건 사실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지만 같이 일을 했던 동료로서 안타까운 부분도 많았다. 우리에게는 좋은 동료였고 호흡이 잘 맞았다. 많은 팬들이 그리워하고 아쉬워한 부분이 컸다. 여러 이유로 출연을 못하다 보니 아쉽고 걱정스러웠는데 마지막 회에 나와서 반가웠다. 조덕재가 그동안 마음고생도 심했을 것 아닌가. 안부 묻고 인사를 나눴다고 했다. 막돼먹은 영애씨는 지난 2007년 4월 처음 방송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국내 최장수 시즌제 드라마다. 대한민국 대표 노처녀 이영애, 김현숙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직장인들의 애환과 여성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담아낸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공감을 자아내는 현실적인 에피소드가 요달리 풍성했다. 임신 후 입덧과 경력 단절의 위기를 겪는 영애, 딸을 떠나보내는 영애 아빠의 사랑, 결혼을 앞두고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는 영애와
증준 커플 등 명예 결혼을 둘러싼 이야기는 결혼을 겪었거나 겪을 예정인 시청자들에게 진한 공감을 안겼다. 아이씨HIS